제가 공무원은 1988년도에 처음 이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작년 12월 31일자로 맹퇴를 했습니다. 약 35년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. 아, 실제 처음에는 공무원 한다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공무원을 하게 된 거는 집안이 갑자기 많이 어려워졌어요.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그 군대를 갔다 나오니까 제대를 하고 나오면은 우리 집이 형편이 많이 어렵고 그래서 또 뭐 어디 취직해야 되겠다. 더 이상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 힘들겠다. 이래 생각해서 제대 말년에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제대와 동시에 공무원 시험이 있어서 시험 쳐서 이제 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실제 이 책을 만들게 된 동기는 한 20년 전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20년 전부터 나름대로 이제 영양 사투리, 영양 말을 모으다 보니까 아 이거 모아갖고는 안 되겠다. 그리고 언젠가는 책으로 발간하고 우리 미래 후손에게 우리 영양 말, 영양 역사 이런 걸 좀 남기게 되지 않겠느냐.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누가 준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. 그 시대의 흐름을 봐서 사투리는 정말 없어지고 왜 없어지는 거면은 문명이 발달하고 도로망이 좋다 보니까 이 각종 말이 희석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아, 사투리라는 게 그 지역의 고유성을 대표하는데 그 고유성을 다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영양 사투리를 제가 보니까 우리 사투리 속에는 우리 조상의 삶의 방식, 애환, 재치, 서기 이런 게 다 녹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20년 전부터 그렇다면 내가 퇴직 맞춰서 한번 책을 출판 한번 해보자.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한 책상에서 머물면서 작성하고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. 제가 이제 88년도 공무원 시작할 때 처음에 영양업 사무소에 근무했습니다. 그래서 업에 근무할 때부터 이 마실에 대한, 마을에 대한 마을 유래라든지 이런 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정리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때부터 내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다 싶었습니다. 그래서 영양업, 전기면, 그 다음에 뭐 습포면, 일월면, 수비면 제가 6개 면이 있는데 입안면은 다 근무를 했거든요. 그래서 나머지 입안면 근무할 때는 사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제가 이제 뭐 토요일, 일요일 근무 시간 이외에는 나가서 이장님 만지고 뭐 마을이 어떤 거, 특징이 어떤 거 이런 묻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나머지 5개 면은 근무하면서 틈틈이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그런 기록들을 다 모아놔서 제가 이제 하나의 책자로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.